가져냅니다. 근데 그래 다행히 군대 갔다 왔어. 네. 네. ADHD를 이해하는 하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다? 자존감인 거.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머니들께서 자기 자녀가 ADHD라는 걸 인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아니 우리 애가 컴퓨터 할 때 보면 엄청 집중력이 있는데 왜 우리 애가 ADHD냐고 집중력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다. 그게 아니야. 집중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영상 다 찍어놓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거 하셔서 그 학교 학부모님들 학습부진 학부모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학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아까 그 아이는 이 결국 어머니를 엄마 아빠를 모시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ADHD야. 그래서 약물치료를 시작했어. 약물치료 시작하고서 우리 반 애들이 다 놀란 거야. 야 너 왜 그래? 얘가 종이 쳤는데 안 나가고 필기를 하고 있거든. 약물치료 한 날 그날.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 죽는다고 해서 우리 반 애들이 다 놀랐어. 그런 정도 AD, 심한 ADHD였어요. 근데 ADHD는 서로들 알아도 돼. 내가 막다 아는데 야, 나 너도 내 과야, 인마 약 먹어, 자식아. 이런 애들은 학과 선택을 잘해줘야지. 아빠가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 승마. 이게 GMP가 몇만 달러 넘어가면 승마가 확 번진답니다. 그래서 승마를 말을 타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 탁월하게 선택하신 거지. 자, 그 ADHD를 그래서 ADHD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거 어머니들이 이걸 좀, 우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인정의 기준은 그 엄마들은 칭찬이 중요한 건 알아. 그런데 정작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게 없어. 이게 왜 칭찬할 게 없냐? 칭찬의 기준을 늘 다른 나이에게 두는 거 없어요. 칭찬의 기준을 늘 어디다 둬야 돼? 아이의 현재에다 둬야 됩니다. 아이의 현재. 지금 우리 강남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을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해. 왜? 이유가 있어. 그쪽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오기 때문에 칭찬의 기준이 애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에서 온 아이는 어제 그 아이 현재가 칭찬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단일민족의 문제야. 단일화되는 것 자체가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서 굉장히 인정받아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학습 동기 방향 전략 강점 강화. 우리 강점 강화는 원래 복지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복지를 가요? 못난 애가 오늘 하고 칭찬을 하라고 했는데 칭찬을 어떻게 하냐? ADHD 애들이 고등학교 오면 거의 전과가 생깁니다. 왜냐?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인정,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루저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을 맛보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그래서 훔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타다가 타고 갖다 놀라 그랬는데 갖다 놀라다가 잡혔어. 그래서 전과가 생기는 게 ADHD입니다. 우리 반에 두 아이가 이랬는데 이 아이는 종교 꼴찌로 올라왔어요. 근데 얘는 ADHD인지 금방 알아서 개학 첫 주에 사이버 MT를 했어. 토요일 날 우리 반 애들 다 모아가지고 막 정티을 했단 말이야. 첫 주에.
근데 이분이 한 단어 치고 엔터 치는 거야. 한 단어 하고 엔터 쳐. 오, 그게 채팅이 안 돼. 키는 180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한 단어 하고 엔터 쳐. 그래서 딱 벌써 그때 딱 감 잡았지. ADHD가 100% ADHD인 거야. 관심을 원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카톡하다 말고 느닷없이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이럴 때 참 어떻게 하세요? 교사가 이런 애들 안 되게 하는 방법 100가지도 더 알아요. 그렇죠? 적당한 명분으로 해서 있지. 근데 너 작년에 징계받은 거 있니 없니? 그치 없대. 마침 이 학교에 성적 규정이 없어졌던 때거든. 징계는 있어. 뭐 징계받으면 안 되나 이러고. 그랬어? 그럼 내가 뽑니 애들 뽑지? 그랬어요? 그때 애가 말을 잘한 거야. 덩치 큰 애가 말 잘해가지고 회장이 됐네. 회장이 되고서 아 정말 목이 가여울 정도로 하루 종일 회장의 임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반 애들이 떠들지를 못해요. 애가 눈이 형형하거든요. 그 헐크 바지 찢어졌을 때 그 눈을 이러면 애들이 만만치 않아. 우리 반 애들이 그때 굉장히 만만치 않는 애들인데 걔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애들이 저요. 아 진짜 이래야 돼요. ADHD가 얼마나 뭐에 시달려? 자존감 결핍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장을 한번 하고서 잘하려고 엄청 길을 쓴 거죠. 그러더니 얘를 지도할 때 ADHD 애들이 조절이 안 되잖아. 얘는 영어만 좋아해. 그리고 넌 영어만 해라. 가지치기를 해줘. 제가 안 돼. 어머니는 그래도 언어 영역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딱! 아, 그것도 몰라야 되지. 좀 ADHD가 그니까 영어에 올리면서 영어 특기로 이렇게 돼서 36대 영어과를 갔어요. 36대. 그러니까 이런 게 학습 부진 탈출이지. 몇 점, 점수 몇 점 찔끔찔끔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어제 마음의 기기 딱 마음이 딱 막혀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이걸 뚫어줘야 돼. 그래서 학력 제고의 정서적 측면이다. 제가 이때요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수다. 200명창 1고수. 얘는 꼴찌로 올라오려고요. 38등이 있어. 38등은 재밌는 애인데 얘는 아까 걔 꼴찌 얘는 꼴찌에서 두찌. 물 한 모금 먹고 이분은 학부모 총회 때 아버님이 오셨어. 유일하게. 그랬더니 학부모 총회 아버님께서 저는 학부모 총회 하잖아요. 이렇게 마주 앉아. 마주 앉아. 저도 이렇게 앉고. 바쁜 3월에 왜 들어오셨을까? 저 애들 이름도 다 기억 못하는데. 그냥 자기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혹시 오게 온 이유라도 좀 말씀하실래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뺑 돌아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뭐 보험 어머니에서 명함 갖고 왔으면 명함도 날려 나눠주시고 뭐 이런 말 개모임에 개모임.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데 이 아버님이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 애미가 가서 보니 다른 집 애들은 끝날 시간에 선생님 주변에 모여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미끄럼틀 밑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애 엄마가
그 꼴을 보기 싫다고. 아, 그거 카리스마 엄청나.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야, 애를. 그래서 지가 데리고 다녔다는 거야. 그거 딱 들으면 신경적이 이제 학습부지인데 정서적 측면 이 부분은요, 제가 이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김현수 교수 혹시 아시나요? 교사 상처. 김현수 교수를 모셔다가 ADHD 2시간, 우울증 2시간, 학습부진 2시간, 학습무기력 2시간 이렇게 해서 8시간 강의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상에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 얘는 ADHD거나 자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그 김현수 교수를 소개를 해줬어요. 애가 그냥 펄펄 뛰는 거야. 내가 또라이냐고. 내가 왜 거길 가냐고. 그래서 아빠가 갔어. 근데 거기 아빠가 가면 또 괜찮아. 왜냐면 뭐가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얘는 약은 안 먹었지만 아빠가 꾸준히 김현수 교수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김현수 교수 모셔다가 같이 강의 듣고, 아, 나 그때 이 아버지 강의 중에 졸던 기억나. 다 그 유전적인 게 있어. 끝나고 같이 김현수 교수랑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둔 상태고, 이분은 3월 2일 첫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근데 귀에 구멍이, 1원짜리 동전 구멍이 있다가 진물이 질질 나. 귀걸이 하다가 이렇게 한 거야. 성민이 나서. 그날부터 그냥 계속 자더니 또 한 3, 4교시 되시면 허리 아프면 또 그냥 슬그머니 나가셔. 그 땡땡이꾼의 특징. 선생님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얘는 꼭 받아.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야. 왜 비정상이야? 그렇게 자던 앤데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오늘은 학교 안 오심, 그 옆에 멘토애를 앉혀놓고 그렇게 적으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의 행동, 그 누가 이렇게 달라. 봉사시간 주고. 봉사시간? 네, 봉사시간 줬어요. 상담실하고 협의해서. 지적발달 장애보다 더 심각한데 뭐, 얘네들이. 그렇게 주고. 근데 6월 어느 날에 내가 볼펜을 들고 주무시더라. 볼펜을 들고 찾아서 이게 우리 애들한테 일대 사건인 거야. 이 아이와 볼펜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상상이 안 가시죠? 오죽하면 이동 수업할 때 얘를 그냥 놔두고 가. 사람이 아니군이다. 목소같이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볼펜을 들고 자니까 저가 팍 터졌지. 야,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아파. 막 책상을 두드리는 거야. 너무 놀란 거지. 다 놀라서 막 그러니까 애가 깼어. 야, 왜 그러냐? 짝한테 저장이 멘토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멘토. 많이 또지. 야,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칭찬 아닌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내가 우리 반 애들을 뚫어지게 쳐봤어. 한 시간 내내.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아닌데. 나는 그 아이의 심리를 파악했어. 빗자루. 자. 자고 있는 애가 나왔어. 네? 자고 있는 애. 자고 있는 애 찾으려고? 너무 고등학교. 볼펜 진짜. 네? 볼펜 들고 자고 있는 애 진짜.
아,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날 처음 한 거야. 맨날 실감을 하지 못하셔서 그래. 얼마만큼 잤는지. 그날 처음. 근데 제가 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지. 이미 이 아빠하고는 김현수 교수 모셔다 강의도 들었지, 막걸리도 먹었지, 아차산에서 우리끼리 만나서 먹었지. 그러니까 바로 이날 문자 세 통.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하고 격려. 칭찬 아니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라. 잠 안 잤잖아. 그것을 팩트를 받아들여 주셔라. 그래서 인정이란 말을 좀 쓰는데. 근데 이미 어른들끼리 짜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이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구나 이랬다가. 근데 왜 세 통을 보냈냐? 엄마 아빠 본인 저는 늘 같이 보내요. 왜냐하면 칭찬을 못 들어본 애들이 부모가 갑자기 칭찬하면 불안해. 불안해하지 말라고. 엄마 뭐 문자 받았어?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애가 오해를 안 하고 안심합니다. 그때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수업에 참여를 해.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됐어.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다. 그러더니 연대. 아니 이런. 어? 왜 연대 왜 안 넣어? 아 연대. 연대 컴퓨터. 이게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들어 온 거라서 그래요. 어, 연대 컴퓨터공학과 갔고요. 근데 11절 보름 전에 애 아빠한테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 아무개가 포스코 합격했다. 포항제철 대학원 카이스트도 응시 원서에서 발표가 아직 안 났대. 그래서 지금 이분은 유럽 여행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부지를 탈출을 목표로 할 때 무엇을 건드려야 되냐? 자존감이죠, 자존감.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사회복지에서 그 없는 부분 들춰내지 말고 그 아이에게 있는 부분을 자꾸 키워줘라. 감정강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칭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칭찬의 기준을 얻어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의 선제에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얘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12년 살다 왔는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